할렐루야, 굿데이북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존재 속에서의 소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곳에 포커스를 잡지 말고 존재 자체를 하나님 자랑하신다는 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의 소중함. 하나님은 굿TV 시청자 여러분과 저를 엄청나게 굉장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외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름을 받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제 역량을 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배움도 짧고, 살아가는 법이 지난날에는 엄청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킨다고 하니 참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이 하실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름을 받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나에게 좋은 점수를 주어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참 없었습니다.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았는데 내가 다듬어야지, 다듬어야지, 다듬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다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붙잡아서 다듬어야 됩니다. 나는 망치를 좋아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징이 더 필요해요, 징. 징 아시죠? 깨뜨리는 거. 나는 징은 좀 별로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면 우한말을 가지고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망치를 생각하는, 뺀치를 생각하는 그 부분에 뺀치 당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꼭지 조임받는 스파나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길 내심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나에게는 부족하고 좋은 점수를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고 해도,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해도 뭐 준비된 게 있어야지. 깨달았습니다. 준비된 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잡으면 잡으시는갑다, 붙잡으면 붙잡으시는갑다, 때리시면 때리는갑다, 쓰면 쓰시는갑다. 할렐루야. 그것이 준비더라고요. 주님이 망치를 주시면요, 망치를 때리면 망치 깨뜨려 주세요. 할렐루야. 우한마로 깨면요, 깨부수세요. 할렐루야. 그냥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깨뜨리고 답습시켜 갖고 할렐루야. 새로 신령한 집을 짓게 하더라. 고린도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했습니다. 베드로 1장 4절에 신령한 집이 뭡니까? 신령한 집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만드는 형상. 할렐루야. 우리 형을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내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고 해도 내가 해낸 게 없어요. 그래도 기본 가락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기본 가락구는요, 기본 가다, 기본 가락구는 예수 안에 기본 가락구가 되는데 쓸모없는 기본 가락구더라고요. 가락고 뭔지 아시나요? 기본 가다. 털. 할렐루야. 지금도 보니까 오늘 형상회복, 오늘 여러분 집회 오신 분들 보니까 털이라고 말하는 보니까 아직 털이 덜 깨졌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나서게 좋아하는 사람 안 됩니다. 방방 뛰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본이 잘 깔리기를 애쉬는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본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실종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과 좀 더 난 나로 포장하고 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요 포장하길 좋아해요. 좋은 건요 잘난 척하고 드러내길 좋아하고요 안 좋은 건 감추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경을 통해서 확 찔러내면 팍 올라와요. 그 사람이 문제다 하고 저 한경이 문제다 이러지만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야.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지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 이건 뭡니까? 한상과 투시가 열려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자는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선을 보신 자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요 드러내길 좋아하고 안 좋은 걸 감추길 좋아하고요 잘난 척, 아는 척,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모르는 척 하다가 이건 모르는 척 한두 시간 가지만요 네네 시간 가는 건 좀 드물어요. 말하고 싶어갖고 입이 근질근질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입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늦은 나이임에도 무언가 스펙을 쌓아보지는 보자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학원을 찾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보고 이런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다른 학원 뭐 다른 거 배우고 생각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 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이러니까요. 내 모습 그대로 쓰시겠다. 네? 내 모습 그대로 쓰시겠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 모습 그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꿈속에서 예쁜 제 꿈입니다. 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예쁜 꽃사슴을 데리고 오시더니 꽃사슴의 내장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꽃사슴이 내장 제거하는 거 좋지만은요, 제가 꿈에 그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값어치 나는 건 녹용인데. 내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값어치 나는 녹용을 안 주고, 그 안에 그 내장을 제거하는 거야. 꽃사슴의 내장은. 꽃사슴이 보니까 꿈에 꽃사슴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보니까 내장을 제거하는데, 이왕 주시려면은 뭐랍니까, 녹용을 주시든가. 그래서 제가, 내장을 제거하면 꽃사슴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장 제거하면 꽃사슴 살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하고 주님께 여쭈었더니 그래야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뻔하게 보고요. 잘 치자 하고 있으면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내장을 개발합시다. 그래서 내장 개발하는데 요새 보니까요 전문적으로 하는 내장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곱창, 내장, 막창, 대창 하는 해요. 그것도 개발해서 팔아먹잖아요. 우리 심령을 여러분 개발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강타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을 만전히 만져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축복합시다. 내장을 개발합시다. 네, 더러운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놓으면은 그분이 내장을 개발해 줍니다. 그래서 내장을 제가 하면 꽃사슴 살 수 있는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구나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녹용을 안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녹용 주면은 팔아먹기 바쁘고 돈을 만들 거고 아니면은 내가 빨리 먹고 내 건강 챙길 건데 내장이 빨리 제거가 돼야만이 독소가 제거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외모만.
오늘 여러분 내장이 치료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꽃사슴이 바로 너의 모습이란다. 너란다 이러는 거예요. 네! 꿈에서도 네 했다니까요. 놀래갖고 그냥 내가 아니고 네! 여러분들 그런 꿈 꾸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꽃사슴 같이 겉모습만 예쁘게 착 치장을 하고 내장은 다 썩어 빠져갖고 어? 그거를 갖다가 이거 너무 썩어갖고 쉽게 말하면 그 내장탕도 못 끓여먹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내장탕 끓여먹는 것도 병든 돼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장탕 못 끓여먹어요. 소요. 어? 여러분 그 구제에 걸리면 그 소 다 제거시켜버리잖아요. 파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장탕 끓여먹는 것도 대단한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따끈따끈하게 성령님 내장탕 드실 줄 모르니까 우리가 고사슴 겉모습만 포장하지 말고 깨끗하게 제거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꽃사슴이 한번 따라서 꽃사슴이 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란다고 하시면서요 너를 쓰기에 내가 너를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겉모습은 꽃사슴입니까? 내장은 썩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이 마음 청결의 작업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는 포장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장이 청결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음 청결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내가 금식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마음 청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요 나의 주님이고 너희 여러분도 주님이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요 행사회복 아카데미에 오셔서 여러분 어?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스튜디오에 와서 은혜 받지만은요 여러분도 내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결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무언가를요 막 배우려 갑니다. 어?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아멘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배우려 가는데 뒷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배우려 합니다. 지식과 스펙을 더 많이 쌓아야만 하나님 쓰시는 줄 알고. 정광재 목사가 스펙이 좋아요.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청결 운동하니까 청결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것을 허물으시고요. 다 허무는 거야. 허물어버리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사셔서 직접 나를 통해 일하기를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 심령 강사되면서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꾸 비웃으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요 채우려 갑니다. 뭐 그렇게 마음에 채우려 하는지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우리의 속이 비워지면요 깨끗하게 비워지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염색을 하게 되면 자꾸 비우게 되면요 주님 자신으로 계속 경건하게 채워주시는 오늘 이 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않으면은요 되어야 됩니다. 통로가 온전한 성령님 통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뭐 보니까요 어디 가 보니까 뭐 다른 종파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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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비나이다 하지만요 그거는 돌을 많이 닦아야 돼. 어떤 그러나 우리는요 믿어드리면 돼. 주님이 사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 믿어드려. 그러면요 주님이 알아서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는지 몰라요.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자꾸 배우셨는데 성령님이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엇이나 많이 채우려 합니다. 성령님이 온전한 통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다. 써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죽어야만이 하나님 온전히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사람은요 건성 도둑 같은 건성 있잖아요. 뭐 악한 생각 그런 잘못된 것은 다 자꾸 죽어져야 되고 자꾸 방해를 하거나 대적하고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면 가서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애사람이 처리된 만큼요 애사람 자아 아직 고집이 처리된 만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아 아직 고집이 처리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깊은 속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풀어내십니다. 아멘.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창조의 생명의 역사는 내면의 청결을 이룬 자를 통해 풀어지게 되어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처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부족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처리되지 않는 애사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애사람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액건성 도둑 같은 그런 건성이 사라질지어다. 재성에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생각이 합해서 하나님께 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요 영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되었던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땐 아직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리고 주님도 참 잘 몰랐습니다. 날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요.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요. 성경 읽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마구 구별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마구 구별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비갈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금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너는 받았는데 뭐 또 달라 하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빨리 내려놓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지혜가 가득 담긴 제가 당긴 들기도 참 무거운 두꺼운 책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담겼다는 거예요. 아주 무거워요. 못 들겠어요. 근데 지식의 능력과 또 지식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하다고요. 생각되는 은사까지 모두 방언, 통역, 애언, 신의 능력, 믿음, 지혜, 지혜, 연애법 다 달라고 해봤다. 또 달라는 또 성경에 있는 은사는 다 달라. 은사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뭐 잘 되는가 싶어갖고 모든 은사까지 모두 구하는 것을 다 주셨는데 그때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고 무거워서 다 주셨다는 거야. 지식만 달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식만 달라고 하니까 무거운 책을 줬는데 그거 하나만 들고 가도 못 들어가는 거야. 책이요 얼마나냐면요 그 3만 원이에요 3만 원. 내가 가져갔었어요. 그 지식이 다 있다는 거야. 지혜를 달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능력 달라요. 병고치 능력, 긴 쫓는 능력, 신유 달라, 애언에서 달라, 방언 달라, 토론 달라, 그 지혜 맛이 지식만 다 달라니까. 영들 보면 달라니까. 하나님이요. 집에 가져가라는 거야. 그 어떻게 가져가냐고. 제 체험입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말해주셨는데 받은 거 한 가지만 잘 써요. 다른 거 이것저것 달라 하지 말고요. 반찬 또요. 우선은 배고프면요. 맛있는 반찬부터 먹습니다.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다른 거 드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난처해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보는 순간 딱 아 주님 한 번이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야. 주님 한 번이면 된다. 한 번이면 돼. 할렐루야. 아멘. 옳거니? 할렐루야. 주님 한 번이면 된다. 아멘.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요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아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아세요. 아멘. 주님 한 분이면요 그 구하지 않는 것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지혜시고 지식이시고 총명이시고 맹철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잘못 구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오늘 굿데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저보다도 많은 지혜를 달라, 지식을 달라, 어 뭐 능력 달라, 권능 달라 이미 받아놔서 못 가져가고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 그냥 내려놓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딱 고백하세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물질 달라, 돈 달라, 명예 달라, 사업 잘 되게 달라, 웃긴 소리 하지 마. 끔찍는 소리 집에 가서 씻고 할렐루야. 그냥 달라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끔찍는 것까지도 하나님이요 양치질 할 수 있는 치약까지 주십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 그분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모든 거 다 가져도 그분 하나님 한 분 없어 안 가지면요 없으면은 가진 거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세상을 다 잃어도요 그분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것인데 그분에게 인정받은 다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내신 축원합니다. 막 우리 교회요 뭐 팔려갖고 뭐 어디 간다 만약에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요 그냥 손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이면 어디 가도 초막이나 궁궐이 역사하십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길래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외적 치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기타 등등 여러분 뭐 사업,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뭐 아내 문제, 이거 건강 문제, 근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입니다. 오늘 마음의 청결, 내면의 회복, 하나님의 영상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을 참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요 기뻐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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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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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하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얽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청결을 이룹시다. 오늘 외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보니까 하실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외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성소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곳에 지성소 휘장이 딱 갈라져서 열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식하면서도 외식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살아오는 모습 즉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교육이나 문화가 굳어져 외식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이기보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죄이기보다도 허물들입니다. 허물 이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허물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모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점도 없고
여러분 흠도 없기를 주님은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작아 보일지라도 적게 먹는다 할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의외로 어둠에 여러분 깊이 뿌리가 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흔들 수 있는 것은 다 흔듭니다. 여러분 명예, 권력, 돈, 하여간 뭐 흔들 수 있는 다 흔듭니다. 외식의 근원을 찾아서 처리받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을 보니까 그 뒤에는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실 때 선물을 갖다 주십니다. 가지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각양각색 나눠주시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은사를 받읍시다. 악한 영을 제거하는 강력한 능력을 받읍시다. 저주가 끊어지는 능력을 받읍시다. 물리치는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때론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물같이 임하기 나고 생수같이 막 폭포처럼 임하기 나고 비둘기같이 이슬같이 임하기 나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기쁨과 해결과 소망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비밀도 알게 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뜨거움과 진동 떨림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다양한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게 되면 백전백승 내면의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내면의 정화작업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이 사라지고 어제 청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하겠습니다. 이 내면의 청결을 위해 하나님은 많은 환경의 자원을 동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문제는 내면을 청소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나의 내면에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기심을 유발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그 마음에 시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지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숨겨져 있던 그 악이 불처럼 일어나 금방 평안을 깨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와도 이제 그 시기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